예,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 해드리기로 했었죠.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이주환 연구위원 나오실 건데요. 중국이 우리나라처럼 반도체를 아직 잘못 만드는 이유는 이주환 위원이 중국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주환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시황이 정신없으니까. 1월에 오고 2월에는 아마 안온것 같기도 하고 한번 온것 같기도 하고 예. 오랜만에 주기적으로 뵙습니다. 배워야 되는데 최근에 뭐몇 주는 아주 정신이 없어서 네. 공부도 못하고 그랬네요. 반도체 요즘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 막연한 질문이지만 많이 받죠. 오늘 기자분들 전화 많이 왔었어요. 삼성전자들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이분들 괜찮을까요? 하는 의도의 질문이겠죠? 뭐 그런 질문도 없진 않았고,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에 뭐 주가가 모든 걸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뭐 자동차라든지 가전,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 모든 같은 공장들이 지금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완전히 셧다운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반도체 산업에 영향이 없을까라는 질문들이 좀 아, 많이 있었고요. 걱정스런 예. 질문들. 네. 주식 그런 건 사실은 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사지만 또 기자분들 기사화를 또 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 연결되는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제 실적하고 주가랑은 또 약간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네. 뭐 고민이 더 많아지죠. 주가까지 생각하려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예. 많이 들으셨다는 질문부터 한번 그럼 드려볼까요? 이번 사태의 영향을 반도체 업종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뭐 저희들이 삼성하이닉스가 주로 생산하는 거는 메모리 제품이니까 메모리 위주로 따져보면은 현재까지는 뭐 중국에 있는 공장이든지 한국에 있는 공장이든지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뭐 약간 확진자가 한두 명 발생했던 공장이 있지만 그게 공장 라인은 아니었었고 뭐 네. 연수원이나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지금 삼성하이닉스의 공장은 한국, 중국 사이드 다 정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또 그런 것들을 생산 지표를 통해서도 사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2월 말까지 나왔던 수출 동향을 보더라도 생산 쪽에는 차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저희가 사실 우려하는 것도 생산 쪽에 차질이 있을 거라는 생각 별로 해보진 않았어요. 거기가 클린룸이잖아요? 클린룸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확진자가 이제 한두 명 나오면 2, 3일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멈출 수가 있긴 하죠. 아, 예. 그래서 근데 그런 걸 지금 극도로 이미 다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도 사실은 뭐 우한에서 그렇게 아주 심한 상황이 되었지만 인근에 반도체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삼성하이닉스 다 있지만 네. 근데 사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뭐 가깝진 않아요. 몇백 킬로씩 떨어져 있는데 근데 사실은 상하이도 좀 확진자 많이 나왔었는데 네. 상하이 근처에 삼성하이닉스 공장들이 하나씩 있어요. 아래쪽으로 네. 거기는 많이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보면은 전혀 영향 없이 비껴가고 있는 것 같고 삼성은 공장이 반도체 공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삼성하이닉스가 일단 메인 그 메모리 칩을 만드는 공장이 중국에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후공정 공장들이 있어요. 패키지하는 공장들이 하나씩 있고 패키지라면 포장입니까? 포장 반도체에서 포장이라는 말을 쓰니까 굉장히 어색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자 일단은 저희들이 칩을 만드는 공정을 생각하면 보통 전공정을 하면 웨이퍼 단위에서 이루어진 공정 그 다음에 저희들 패키지나 후공정은 웨이퍼를 절단해서 네모난 칩 모양으로 아, 만들어서 그런 공장이 예, 따로 있다? 절연을 해야 되고 그것을 또 보드에 장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캡슐레이션 공정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직접 하기도 하고 외주에 맡겨서 하기도 하는데 네. 지금 보면 중국의 삼성하이닉스 다 패키지 공장들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런데 괜찮다. 여지까지는 전혀 생산 차질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론은 이제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하는데 마이크론도 역시 생산 차질이 있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고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네. 이제 반도체는 뭐 자동차나 이런 것 같이 뭐 공장 셧다운에 대한 우려보다도 이제 수요 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쪽에 좀 포커스가 많이 돼 있었고 네. 특별히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중에 70% 정도가 중국 내지는 홍콩을 경유한 중국 최종 목적지 결국 중국이라는 얘기니까 예. 그래서 그쪽이 결국 수요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중국의 반도체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사실은 저희 관심사인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아마도 언론에 있는 분들의 관심사이기도 할 것이고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일단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이미 다 포기하고 있잖아요. 네. 2분기도 사실은 거의 포기 상태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1월, 2월까지 보면은 그냥 반도체 시장의 펀더멘탈은 되게 좋았어요. 네. 생산도 괜찮았고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었고 단지 재고가 조금 높아지는데 그건 아무래도 1분기는 비수기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었고 수출도 수량 기준으로 플래시 메모리나 디램에다 거의 50% 정도까지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전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반도체는 대부분 B2B로 저희들이 많이 거래를 하잖아요. 예. B2C보다는. 근데 B2B인데 문제는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이 현 상황 때문에 지금 가동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다. 내지는 일부는 셧다운이 되어 있다. 네. 물론 그 공장들이 다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것들은 아니겠지만 그 중에 일부분은 분명히 반도체가 부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결국은 중국향 수출에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재고가 쌓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생산 올라가는 걸 보면 캐파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난 4분기 정도에. 일단 공장이 완성돼 있으면 그걸 놀리긴 쉽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생산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되고 두 기업 다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죠. 근데 네. 그 사실은 구분돼서 나오지는 않고 통계청은 그냥 국내 제조업 전체가 나오기 때문에 생산 캐파가 늘어났다고요? 생산 캐파 늘어났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11월, 12월 달에. 그건 삼성인지 하이닉스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거는 통계청 자리에서 구분이 안 되고 이제 업종 탐방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예견됐던 상황이긴 하죠. 저희도 2017년도, 18년도에 제가 과잉 투자 있었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예. 작년에 사실은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100% 가동 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어놓고 네. 놀리고 있는 것 같다. 예, 예. 내지는 장비를 일부분까지만 셋업을 하고 나머지는 빈 공간으로 두고 있는 것 같다. 아이들링 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이제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서 이제 그다음에 수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작년 11월, 12월부터 나머지 놀려 있었던 공장들의 장비를 이제 가동하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게 이제 캐파 증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데 지금 가동률도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생산량 자체가 지금 굉장히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져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랬는데 지금 수요 쪽에서 약간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금방 1월 달에 재고 상승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네. 12월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어요. 1월 달 재고가. 이제 2월, 3월에도 사실은 비수기인데다가 생각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재고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실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게 한 3개월 뭐 이 정도로 안정이 되면 제가 볼 때 연간 실적에는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사갈 거다 하반기에 이연돼서 발생할 네. 거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이게 막 여름까지도 안정화되지 않고 중국에는 대부분의 공장들이 가동률이 뭐 20, 30%, 50% 미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삼성 하이닉스의 연간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 이런 걸 반영해서 IDC에서 어제 이제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었는데 예. 최악의 시나리오는 올해 반도체 시장의 매출 기준이겠죠. 금액 기준으로 12% 역성장이었었고 베이스 시나리오가 마이너스 6%였어요. 원래는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올해 4 내지 5% 성장한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단위가 금액입니까? 금액을 네. 했을 때. 예. 근데 지금 이번 사태가 생각보다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게 또 중국에 국한되어 있지 않잖아요. 전 세계 유럽, 미국 하다 보니까 늘 뭐 저희들이 이제 밸류 체인을 글로벌 밸류 체인을 연구하다 보면 수입 국가보다도 그 최종 데스티네이션 국가들을 또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수출입 동향들 분석을 할 때 중국 공장은 돌아가도 최종 소비자 쪽에서 쇼핑을 못 다니면 그렇죠. 최종 소비자가 결국에는 소비자. 유럽과 미국 쪽에 대부분이 있어요. 중국도 물론 무시하지 못할 정도지만 절반 정도는 유럽과 미국 쪽이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유럽의 확산세는 마무리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고 미국도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본다고 하면 네. 사실은 우려가 된 거죠. 장기화라는 것들이 이제 이전에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이제 확률이 높지 않다고 봤었는데 이게 확산되면서 팬데믹이 되면서 장기화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어제 IDC에 발표했던 것 같이 역성장할 수도 있다는 것들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좋아요. 지금 제가 1월 달에 나왔을 때 고정거래 가격도 대부분 다 상승 내지는 보합인데 모바일 D램만큼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드디어 1월 달에 모바일 D램도 2월 달에 상승 전환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장기 고정거래 가격은 빨간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2월 말 종가 기준이었었는데 3월 들어서 또 지금 어떤 상황이 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는 데일리로는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3월이 끝나봐야 이제 3월 종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달 거는 2월에 중국에서 사간 물량에 대한 가격이겠죠. 그러니까 고정거래 가격이라는 게 뭐 중국만 있는 건 아니고 보면은 저희가 지역별로 반도체 시장 1월 달에 봤거든요. 네. 1월 달에 보면은 어쨌든 좋았는데 가장 좋았던 게 미국 시장이었어요. 중국이 아니고.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곳의 반도체 시장 성장률은
한 자릿수 내지는 뭐 1-2% 수준에 그쳤는데 미국만 두 자릿수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 최근에 작년에 이연돼 있던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것들이 올해 있을 거라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서버 DRAM 가격이 모바일보다 먼저 상승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미국 쪽에 그것들이 좋았어, 1월에 좋아서 지탱을 해줬었는데 미국이 저런 상황이 되고 지금 뭐 이동 제한이 이루어지고 뭐 입출입 제한을 막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되면 미국에 있는 IT 기업들도 원래 연초에 세웠던 전략을 좀 수정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내지는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저 서버, 왜냐하면 지금 오프라인에 이루어지는 모든 비즈니스나 교육 같은 것들이 지금 스탑되다 보니까 네. 온라인으로 대체되면 어떻게 보면 그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쪽에 1월달 좋았던 것들이 오히려 유지가 될 가능성도 있고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생산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으니까 매니팩처링과 관련된 수요가 많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장 셧다운에 대한 영향이 아무래도 이후 3월에도 있을 거 생각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수혜가 일종 있는 업종도 일부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어느 쪽이 더 우세할지는 사실은 모르죠. 이게 지금 숫자로 캘큘레이션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쪽 수요, 아까 중국 쪽 수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중국 쪽 수요와 미국 쪽 수요는 어떻게 달라요? 반도체가? 그거를 사실은 뭐 정확히 뜯어본 거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통계를 보면 그냥 지역별로만 나오고 있는데, 근데 보면 저희들이 중국에서 반도체를 많이 쓸 업종이 어딘가 보면은 휴대폰 쪽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거든요. 네. 뭐 노트북이 됐든 데스크탑이 됐든. 그래서 그쪽에 대한 수요라면 결국은 온라인이라든지 어떤 플랫폼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제조 기반의 수요가 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렇겠죠. 거기는 많이 다운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중국이라면은 생산이 관련이 중요한데, 생산과 출하나 이런 것들의 것들이 중요한데 바로 최근에 얼마 전에 발표한 중국의 생산 동향 보면 마이너스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 수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일단 생각이 되고 미국 수요 같은 경우는 기업 서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뭐 아마존 이런 데들은 지금 타격이 없고 오히려 수혜를 누리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잖아요. 예.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뭐 저희들이 쇼핑 같은 것들은. 그래서 미국 쪽은 사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 수출 중에 70%는 중국이지 미국은 사실은 메이저는 아니에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전체의 반도체 시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좀 아까는. 네. 비메모리 포함해서. 네. 그래서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은 좋았지만 한국 입장에서 보면 주로 메모리이고 우리는 수출 위주인데 그거는 중국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 전체하고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나 실적하고는 엇박자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게 그럼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될지는 그건 또 다른 문제군요. 지금 주가 하락은 사실은 반도체 시장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 때문은 아니고 때문에 글로벌이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것도 있고 네. 환율이 급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때문에 또한 파는 외국인들이 파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주가 흐름은 사실은 실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현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됐었고 다시 시장의 본연의 수급에 의한 그다음에 펀더멘탈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보면은 이제 하반기에는 좀 좋아질 수도 있는데, 제가 근데 1월 달에 말씀 분명히 드렸을 거예요. 그때 정프로가 지금 굉장히 좋은 분위기인데 지금 사도 좋을까요? 삼성전자 나 같으면 팔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차피 조정 한번 받았어야 돼요. 왜냐면 계속 너무 올라갔었고 그건 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먼저 올라왔던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올해 중에 한두 번 분명히 조정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 사태가 그걸 앞당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번에 오히려 충분한 가격과 또한 기간의 조정을 받는다면 제가 올해 생각했던 한두 번 있을 거란 조정이 한꺼번에 그냥 다 와버릴 수가 있으면 그러면 사실은 실적 부분은 올해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네. 좋을 거라고 하면 지금만 잘 넘기면 이후에 하반기에 올라가면은 다시 상승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죠. 유일한 그 예상의 변수는 이 셧다운 기간. 너무 장기화되면 네, 모든 예상이 다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면 트럼프의 말처럼 여름까지도 간다면 그럴 가능성이 뭐 안 보이는 건 아니니까요. 간다면 이제 하반기부터 좋아지더라도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렇죠. 12월 말로 일단은 커트를 해야 되니까 그 기간이 짧아서 그렇게 되면 연간 실적이 다 마이너스로 갈 실적 가능성이 회복이. 생기는 것이고 마이너스라는 게 뭐 적자를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초에 생각했던 목표치 대비 마이너스 하향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저 학생들도 계약하는 바람에 학기 자체가 막 흔들린다면서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학기를 끊어야 되지? 뭐 이거 캘린더도 뭐 학사 일정 자체를 교육부에서도 지금 못 정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언제부터 개강이 가능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회계년도 캘린더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번엔? 만약에 이렇게 공백이 길어지면 저희들이 사실은 반도체 기업들 실적 분석할 때 마이크론이 8월 결산 법인이다 보니까 네. 12월 결산 법인인 삼성 하이닉스랑 엇박자가 항상 나서 이걸 정확히 맞춰지진 않아요. 그래서 마이크론의 2020년 1분기 실적이 2019년 9월, 10월, 11월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작년 4분기하고도 또 한 달만큼은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비교가 항상 어려워서 늘 어느 정도는 추정을 해야 돼요. 네. 한국과 이게 영업이익률 차이가 날 때 시차가 있다라는 것과 내지는 정확히 분기가 똑같이 일치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그 학사 일정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수능부터 모든 것들이 다 아마 재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역산을 해서 그러게요. 방학이라든지 2학기 개강일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저 박재형 차장님 잠깐 이야기하고 가셨던 PC 수요의 갑작스런 증가는 별 변수는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제가 피부로 느끼는 가장 소외되는 게 그 온라인 교육 콘텐츠 업체들인 것 네. 같아요. 예. 굉장히 몇몇 개들에 굉장히 많이 쏠림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보니까 그게 사용료도 굉장히 비싸고요. 월 뭐 몇 천만 원 이상씩 학교 부담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확실히는 영세기업이나 영세학교 같은 경우들은 이게 만약에 장기화돼서 해마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할 것 같으면 한 번은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몇 달 일시적인데 그 후를 쓸 일이 없다고 하면 부담스럽거든요. 예. 투자를 해놓는 것이 그러다 보면은 이것들이 그 수혜 진정한 수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교육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PC가 느리면 지금 이제 재택근무 아까 예.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IT 같은 경우는 이미 노트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가면 되니까 특별히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예. 국내 같은 경우인데 사실은 글로벌 PC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삼성 하이닉스의 실적에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저 D램 하고 낸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배운 적이 있나요? 뭐 시간도 좀 여유가 있고 하니 한번 D램이 사실은 뭐 둘 다 메모리이긴 한데 어떻게 네. 보면은 D램은 우리가 보통 휘발성 메모리의 대표적인 제품이고 네. NAND는 비휘발성 메모리의 대표적인 것인데 이제 휘발성이라는 것들은 전원을 끄면 저장돼 있던 모든 기억이 사라져버리는 네. 데이터가 남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D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데이터 저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기억했다가 연산을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컴퓨터에서 방금 전에 갔던 인터넷 사이트를 가면 다시 빠르게 되잖아요. 네. 그럼 갔던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D램이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블록을 복사할 때 컨트롤 C 하고 있으면 D램이 그 내용을 갖고 있다가 컨트롤 네. V 하면은 붙여주기 때문에 빨라지는 거라 D램은 연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해주는 효과를 갖춰주는 거고 예. 이제 NAND 같은 경우는 우리 휴대폰에 있는 메모리 카드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 기업 데이터 서버에 있는 SSD 같은 것들 그래서 항상 좀 커먼트하게 저장을 예. 할 수 있는 기존에 우리가 하드디스크의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라서 두 개는 역할도 많이 틀리고 성격이나 뭐 성질 특성들이 많이 다릅니다. 반도체 회사는 둘 다 만들죠? 당연히 둘 다를 만들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모든 업체들이 다 하진 않는 게 D램 시장을 보면 빅3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고 근데 저희 낸드 시장으로 가보면 역시 1위는 삼성전자지만 네. 2위로 가면 이제 일본의 키옥시안가요? 이름이 도시바에서 이름 개명을 네. 했던 개고 예. 그 다음에 또 웨스턴 디지털이 있어요. 얘네 D램을 안 하는 업체들이잖아요. 둘 다. 도시바도 D램을 안 만들고 웨스턴 네. 디지털도 D램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D램을 하는 업체들은 낸드는 해요. 근데 낸드를 하는 업체 중에 D램을 안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인텔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왜 그러냐 그러면 사실은 뭐 그거는 선택의 문제인가요? 그냥? 조금 더 찾아봐야 되긴 했지만 애초에 그 회사들이 낸드 플래시 같은 걸 했던 이유들은 어디 보면은 연관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작했던 애들이 많아요. 네.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는 샌디스크가 전신이기 때문에 샌디스크는 우리가 메모리 카드의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제품인 메모리 카드를 만드는데 메모리를 사서 키우는 것보다는 직접 만드는 것이 원가가 절감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인텔이나 애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연관된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범용성이 좀 더 크고 꼭 맞춤형 특성이 아니더라도 되는 특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낸드 같은 경우는 그냥 꼰당보다는 보통 사실은 많은 변형된 성태로 사용을 해요. 네. eMMC라든지 뭐든지 모듈하고 연결되는 형태를 하다 보니까 좀 더 그건 내가 직접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꾸미는 게 더 유리한데 D램은 정말 범용성이 있어서 우리도 D램을 교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D램은 굳이 안 하더라도 싸게 만들어 잘 만들어 파는 걸 사다 쓰는 게 좀 더 경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 중에는 들어가는 재료는 비슷할 테니까 반도체 뭐 제작 원가라는 게 사실은 그때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 구조가 많이 달라요. 네. 구조가 많이 다르고 해서 D램이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아직 1호, 2호밖에 발간을 못했지만 반도체 월간 리뷰 중에 보면은 네. 그 중에 첫 번째 1호에 있는 옹달샘이란 코너가 D램과 NAND 중에 어떤 게 비쌀까? 아, 네. 거기 읽어보시면 왜 D램이 더 비싼지 몇 배 정도 더 비싼지 있거든요. 제조 원가가? 제조 원가의 판매 가격이. 아, 판매 가격이? 동일한 네. 용량으로 환산했을 때 D램이 NAND보다 한 더 비싸다? 10배에서 20배 사이 정도 비싸요. 10배나 비싸요? 네.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D램과 NAND 정확성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퀄리티 자체가 틀리고요. 네. 그다음 동작 속도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D램이라는 것들은 어떤 저장하는 방식 자체가 NAND랑 틀려가지고 커패시터라는 굉장히 고가의 물질들이 들어가고 공정적으로 까다로운 공정인 기술이 들어가는 단계가 있어서 예. 원가가 좀 비싸지는 것들도 있고요.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NAND 플래시는 오류 투성이에요. 오류가 많아요? 원래 그냥 오류가 있는 상태를 알고 쓰는 게 NAND 플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그래서 NAND 플래시는 우리들이 제어나 컨트롤이나 연산하는 데 사용을 못합니다. 정확도가 예. 떨어져서. 왜냐하면 NAND 플래시 같은 경우는 16개의 셀을 하나의 블록으로 명령을 내다 보니까 굉장히 정확도나 속도에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원래는 몇 개의 셀이 그냥 죽어 있어도 그냥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진을 이제 NAND 플래시에 저장하는데 네. 우리의 눈이 아무리 매의 눈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 셀 몇 개 죽어 있다고 해서 이 사진이 깨진 거를 아무도 인식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죽어있는 셀들이 존재하는데 그냥 팔고 사서 쓰는 게 NAND이고 그래요? 근데 D램이나 CPU 같은 것들은 그렇게 하면 오류가 발생하면 중요한 사고가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컨트롤도 정확해야 되고 셀 하나하나다 그다음에 네. 제조 원가도 좀 복잡해지고 뭐 비싸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이게 갑작스런 사태로 뭔가 변화는 있을 텐데 아마도 좀 길게 놓고 보면 그 수요가 사라지는 수요는 아닐 것이다. 특히 다른 산업보다도 더욱더 이제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겠죠? 반도체가 뭐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많이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얘기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수혜가 되는 것들 세 개 정도 뽑는다면 2차 전지, 네. 반도체, 그다음 광학 이렇게 뽑고 있거든요.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보다는 우리 통신칩 같은 쪽, 그러니까 예. 로직 IC라고 하는 쪽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중에서 비메모리 중에서 센서 부분하고 아날로그 반도체, 그다음에 옵토라고 해서 이제 결국 광학이죠. 이미지 센서 이런 쪽들이 저는 수혜가 많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이제 그만큼 또 수혜가 예상되는 게 2차 전지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에는 어떤 용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뭐 근거리 통신이 굉장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예. 근데 그거를 다 유선망으로 연결해서 하다 보면은 셋업 하는데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 보수도 어렵기 때문에 다 모바일로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장치마다 다 나름대로 배터리 같은 구조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모바일 배터리 형태로 가져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사실은 우리들이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 중에는 모바일 형태로 가는 것들이 많고 또 통신이 위주로 가는 것들이 많아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에 반도체 플러스 항상 배터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이제 왜 유마냐 네.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예. 전기 자동차에 대한 건 뭐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예상되는 변화들이 근거리 통신을 이용한 모바일화된 이제 그렇죠. 작은 통신망. 그냥 포스터들인데 예, 예. 모바일이라는 자체가 전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바일화가 됐다는 얘기는 항상 어디든지 배터리가 있어야 필요하죠.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2차 전지의 수요가 지금보다는 굉장히 다양화해질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D램이나 NAND는 어떤 용도? 반도체도 들어가야 되는데 메모리보다는 제 생각에는 거기에 무슨 데이터 저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통신을 해주고 일시적인 메모리 잠깐 필요한 거라 말씀드렸지만 통신 칩과 관련된 쪽들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비메모리 쪽이죠. 대부분의 것들은 그렇군요. 올해나 내년에 실적 내지는 수요를 전망할 때 이 5G 내지는 그게 결국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전파니까 인프라죠. 예. 예. 그거가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언제쯤 상용화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업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많은 시장 전문 기관들이라든지 이제 5G가 좋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지만 네. 저는 사실은 최소한 삼성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은 5G가 그다지 큰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결국엔 메모리 반도체가 5G와 관련 사용되는 것들은 기지국 아니면
휴대폰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5G가 현재 확산되는 속도로 봤을 때 5G 폰의 비중이라는 것들이 올해로 놓고 보면 여전히 아직은 LTE에 비하면 미미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통신 칩이라든지 기지국에 놓고 보면 메모리도 일부 들어가겠지만 비메모리 쪽이 훨씬 더 수요가 많은 거라서 네. 메모리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많지가 않아요. 인프라 깔리는 과정에도.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업의 데이터 센터 쪽이라면 오히려 모르겠지만 5G로 인해서 메모리 수요가 더 많이 좋아질 것들은 그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그걸 빼고 나머지만 하더라도? 나머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가격 효과만 갖고도 실적 올라가는 것만 해도 1.5배 이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인 거죠. 왜냐하면 원가는 계속 절반 이렇게 떨어지니까 1년 정도 되면 20에서 50%씩 원가는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유지만 돼주면 그만큼 돈을 버는 거죠. 원가가 감소되니까. 그런 효과로 봤던 게 작년 영업이익이 한 1.5배에서 2배 정도로 보는 겁니다. 요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회의하면 수요처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고민이겠군요. 지금 뭐 수요처도 그렇고요. 지금 일단은 공급망을 유지하는 게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물론 뭐 프라임 제품들은 한국에서 만들고 있지만 어쨌든 중저가 제품들은 중국 공장에 생산하고 있는데 만약 중국의 상황이 공장을 셧다운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물량에서 보면은 그래서 공장이 얼마나 어떤 그 저희들이 위생과 관련한 그다음 그런 부분을 얼마나 철저하게 유지할 것인지가 더 가장 큰 우려 사항일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들이 반도체 공장이 일단 만들어진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소소화 계속 장비가 오고 가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재나 장비는 저희들이 수입에 많이 의존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다른 나라가 혹시 타격을 받아가지고 공장이 셧다운 되게 되면 그 부분이 또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영향을 올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 쪽이 좀 더 제가 볼 때는 회의를 한다면 좀 더 주된 주제일 것 같아요. 그게 당분간은 가장 큰 고민거리겠네요.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역시 그러면 반도체 업종도 이번 사태가 얼마나 빨리 마무리되느냐, 확산이 덜 되느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느냐. 그 마지노선은 3개월로 늘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뭐 중국을 위시한 중국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전 세계의 생산들이 완전히 100% 기존과 똑같은 상태로 될 때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 모든 것들이 안정화가 된다고 예전하고 하면 예전하고 똑같이? 아직까지 근데 문제는 지금 이미 그때 말했을 때 3개월 중에서 이미 절반 이상이 지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위원님, 이 제가 뭐 그렇게 되기를 바랄 리야 있겠습니까만은 생산만 잘 돌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수요 쪽도 이제 우려가 되는데 그 말은 전 세계에 이 문제가 다 풀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정화를 3개월이라는 건 이미 틀렸다고 네. 이미 생각이 되는 네. 게 맞고요. 저도 그래서 지금 아까 여름을 하는 게 공장이 정상화되더라도 이미 위축되었던 경제가 정상화돼야 되잖아요. 예. 최소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뭐 유럽도 또 문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미국도 예. 사실은 지금 굉장히 선제적 조치를 하고 있지만 뭐 사실 우려가 되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네. 연준 같은 경우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뒤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생산이 정상화되지만 이미 저희 위축됐던 수요가 정상화되는 건 좀 더 뒤쪽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가 있어서 네. 그렇게 봐도 조금 우려가 되긴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포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원래 세웠던 실적에 대해서 3개월에 마무리가 될 거다. 하반기에 좀 왕창 몰아서 저희들이 사실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는 상반기에 부진을 좀 보충을 할 수 있어요. 또 저희들이 뭐 공장 가동률 좀 풀로 가동하고 네. 사실은 뭐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면 할 방법이 있기도 하고 사실은 공급과잉이 살짝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이용할 수도 있긴 해요. 수요라고 하면 뭐 PC나 휴대폰에 들어가는 수요는 하반기에 몰릴 것인가? 그쪽 수요는 사실은 지금도 이미 성장률 자체가 거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예, 예. 도움이 되지 않는 수요였었고 지금 보면은 예, 올해 저희들 기대했던 수요는 데이터 센터 같은 B2B 수요들이었었는데 네. 그것들이 아직은 투자를 원래 계획 대비 중단했거나 지연했다라는 소식은 아직은 들리진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게 지금 이 사태하고 연관이 직접적으로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미국 쪽 지금 반도체 수요는 나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때 확산에 따라서 걔네들은 오히려 어떤 매니팩처링보다는 어떤 그런 데이터 센터나 트래픽 관련된 쪽에 수요가 많았기 때문인데 네.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수혜가 될 수도 있는 섹터이니까 그러니 꾸준히 사갈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예. 그러면서도 사실은 매니팩처링 팩터가 많은 중국 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미 사양되고 있는 거긴 하지만 물량으로는 역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쪽에서 얼마나 더 깎아먹을 것인지. 근데 그걸 사실은 지금 어느 쪽이 더 우세할지는 계산을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현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에 대해서도 낙관은 못해요. 낙관은 당연히 하면 안 될 것이고, 이미 제가 생각한 3개월은 이미 포기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제가 상승은 하지 않아도 생각되는 영업이익이었단 말이죠. 네. 50% 이상 증가하는 게. 근데 혹시라도 가격이 상승이 일부를 해준다고 하면 수요에서 조금 부진했던 것들을 가격이 뭐 플러스 요인으로 될 수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연간 실적에서 하향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상상을 해볼까요? 그럼 그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는 이른바 뭐 플랫폼 기업들일 텐데, 그 기업 입장에서는 수요가 줄지는 않을 텐데요, 당연히. 줄 이유가 현재는 없죠. 없죠. 아, 네. 아무리 사람들이 출근 안 하고 집에만 있다 하더라도 그 수요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텐데, 줄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면 그럼에도 구매가 늦춰지거나 할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다 뭐 이런 기업들 대표적인데, 뭐 저희들이 헤드쿼터는 미국에 있겠지만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네. 한국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그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시기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전 세계에 퍼져 있어서. 전 세계에 퍼져 있죠. 왜냐하면 가까운 곳에 서비스를 해줘야 빠르니까. 아하. 미국에서 다 커버 못합니다. 어차피 네트워크 망 자체가. 알겠어요. 그래서 요소 수요가 있는 곳 가까운 곳에 하니까 이는 전국 전 세계적인 것이고. 근데 지금 그 유럽에도 많고 중국에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건설공사랑 비슷한 거네요. 비슷한 거죠. 그러니 거기에 영향을 다 많이 받을 수밖에 인력들이 없어요. 인력들이 그때그때 조달될 건지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최종 수요는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입지적인 지형적인 문제가 또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주가와 혹은 요즘 돌아가는 상황은 대강 설명은 해주신 것 같고, 어떤 질문들이 좀 남아 있을까요? 질문을 하시는 분이 생각하셔야 되겠죠. 저는 답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겠죠. 아마도 이 가장 수요 탄력성이 있는, 수요가 이연되더라도 살아있는 아마 업종이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아마 그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 저는 마이크론이 빠진 주가 폭하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폭을 비교해 보면 마이크론이 좀 더 많이 떨어졌더군요.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매수의 대상이 되는 이제 오로지 투자의 관점으로 볼 때, IT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뭐 때 그렇기도 하고, 덜 빠졌다면 또 그러니까 계속 또 매물이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초반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매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삼성하이닉스가 다 굉장히 급등을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은 매도를 했고,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개인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고, 예,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렸던 건데, 그게 결국은 이제 정부의 입김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기금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던 건데, 이제는 외국인들이 어느 선까지를 목표로 하고 매도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장은의 잔고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그걸 충분히 받아줄 만큼의 우리가 정부의 이제 뭐 안전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한 실탄을 갖고 있는지, 요게 굉장히 관건인 것 같고요. 기업 실적에 대해서 펀더멘탈은 말씀드렸지만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일시적인 충격을 버틸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자금의 흐름을 가지고 애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자금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렇긴 하죠. 어느 쪽이 사실은 좀 더 힘이 셀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정한 주가의 정도라 이런 걸 보면 양쪽 그 한국과 미국의 기업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은 한국 기업들이 삼성전자 같은 거는 의외로 또 많이 안 빠졌다고 또 보는 분들도 있고요. 코스피 지수 전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네, 사실은 덜 빠진다는 것들은 싸지는 매력은 없지만 덜 빠진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있겠죠. 그 얘기는 얘는 분명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덜 빠진다는 얘기는. 그렇다 보면은 이게 다시 이제 상승 전환했을 때는 또 메리트가 또 되는 것도 있어서,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뭐 투자 쪽을 관여하진 않지만, 맞아요, 예, 많이 빠져서 싸다고 사는 게 반드시 높은 수익을 또 담보해 주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남들 오를 때 못 오른 애들도 간혹 가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같으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정보 싸움에서 뭐 사실은 기관이나 외국인을 이기기 어렵다고 하면 블루칩 위주로 가는 것들이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기업 3개, 미국까지 마이크론까지 하면 각각의
장단점? 근데 기본적으로 마이크론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예. 한국 코스피하고 미국 나스닥이라고 또 시장 자체가 PR이 다르니까요. 달라요. 다르죠. 평균 PR이 다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기업 실적 대비로 하면은 뭐 마이크론은 더 낮아야 되고 우리는 더 높아야 될 수도 있어요. 같은 PR 적용을 하면. 그렇죠. 근데 예. 한국 주식시장의 PR과 미국 나스닥 PR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같은 시장이 아니어서 사실은 이게 더 비싸냐 싸냐 더 많이 빠졌냐를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제품으로 보면 수요처가 좀 다르거나 혹은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다르거나 하는 점은 있습니까? 마이크론 가고 하이닉스는 사실은 크게 다르진 않고 네. 삼성전자도 사실은 크게 보면 다르진 않은데 삼성전자는 비메모리도 사실은 있고 파운더리도 있기 때문에 네. 어디 보면 마이크론하고 더 비슷한 거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비슷하다고 보여지고요. 음흠.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런데 네. 또 차이는 이제 D램 비주 의존도가 하이닉스는 훨씬 더 높고 높죠. 마이크론은 그나마 낸드 비중이 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높아서 그런 포트폴리오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결국은 확산 속도 내지는 수요의 변화 이런 거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이주환 연구위원 모시고 최근에 반도체 이야기 이것저것 들어봤습니다.